불안, 분노, 우울,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했고, 사소한 자극에도 엄청나게 소리를 질러요. 예전에 내가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요. 정말 어안이 벙벙해서 그냥 이게 무슨 상황이지라고 하고 있는데 그 한의사가 저한테 막 이게 꼭 필요한 거라고 따지고 들게 되면 나중에 더 큰 부메랑이 돼서 이게 저한테 돌아올 것 같았어요. 예를 들면 내가 더 몸이 악화된다든지 이상한 약을 쓴다든지 이상한 침치료를 한다든지 왜 나한테 그랬지? 내가 너무 바보처럼 굴었나? 그런 분노와 저에 대한 죄책감 혈맹그레이라는 게 있대요. 보통 강간이 2-3천이래요. 강간 한 번에. 정말 아니라고 본다고. 그리고 저는 3천만원 따위에 제 피해 가치를 환원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. 제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뭐 안 끝나면 안 끝날수록 나한테 피해가 간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시고 진술서를 제대로 읽어보시면서 조사를 하셨으면 그런 질문조차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질문을 하셔서 저는 제가 수십 번의 그 액션을 보여드렸어요. 다리를 벌리고 옷을 올리고 그 상황에서 수치스럽게 다행히 여자들한테 많이 없었지만 제 진술조서나 제 증거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쉽게 그냥 문구장을 작성하신 것 같아요. 너무 억울한 부분이에요, 이건.
그때 들어온 수많은 상담건들이 사실은 이 취업이설에 의해서 내가 고소를 해봤자 소용이 없겠다라고 스스로 고소할 의지마저도 갖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있어 왔고요. 이 범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TF를 구성을 해서 각 부처별로 다 준비를 해가지고 발표도 했었어요. 근데 거기 그 발표 내용 중에 특히 법무부는 이미 UN에서 이런 권고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아주 후진적이 돼서 이미 영국, 스웨덴, 미국 이런 데서는 전부 다가 동의 없는 그 성관계는 전부 이 강간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국회가 정상화되고 입법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은 이 법은 통과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렇게 인터뷰하는 건 제 마지막 그냥 제 마지막 마음 언제 죽을지 몰라서 다들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.